그 사이에 탑은 숨을 쉬고 있네요. 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가미 달려있죠? 2차이. 거기다가 예전보다 더 힘든 게 흡총이, 예전에는 흡총이 사실 흡책으로 가기에는 블라디가 되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흡총이 망령이라는 사기템이 생겼고, 그렇죠. 거기다가 팔목보대라는 기가 막힌 꿀템이 생겼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아, 이건 다 불교환이 아예 안 되네요. 보면 아시겠지만 첸과 이 뭐죠? 남머스가 길이 없어요. 와도 못 잡아. 길이 없어요. 그냥 한 명은 이쑤시개 들고 있는 거, 한 명은 기우삐개 들고 있는 거예요. 미드라면서 아리, 제드 뭐 이런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임팩트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걔 호흡은 좋아. 지금 보시면은 탑이랑 미드가 CS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어요. 이미 바텀 죽었죠. 쓰레쉬 노는 간다. 네. 아, 이제 쓰레기 검이 진짜 아닌데. 아, 그래서 쓰레기 검이 좀 있으면 이제 내셔가 나오겠죠. 이렇게 할 거면 쉔을 가면, 쉔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오, 그 두 번 잘 걸었어요. 세 명, 세 명 다 이거. 운동이 쓸 뻔했어. 쉔 단단하죠. 쉔은 살죠. 어? 자, 사르바 은근히 지금 몸이 약해요. 어? 자, 두 번 맞췄어요. 아, 이건 쉔이 여기 잘 끌어져.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한 대 더 맞아야 되는데. 아, 이거 괜히 빨리. 살았어요. 우와, 살았어요. 오, 기적의 불교환. 네. 오, 기적의 라인전에서, 네, 라인전에서 1대1, 2대2에서는 좀 불리한 모습 보여줬는데 합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다른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루팀. 오! 어느 정도 합이었냐면 바텀부터 쓰레쉬 탑까지 올라왔어요. 그 쓰레쉬가 미드도 커버치고 올라온 거예요. 쓰레쉬가 슥 다 뒤지고 온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동안에 케이트리 죽었거든요. 이거 제가 바텀 듀오 싸웠다에 500원 겁니다. 바텀 싸웠다에 500원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쓰레쉬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이거 싸웠다에 500원 겁니다. 500원밖에 안 걸어요? 네. 돈이 없어요, 이제. 사지로 왔네, 사지로. 이거는 싸우지 않고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거 거의 헬게이트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는 죽겠네요, 자살. 어, 기다리면 안 되는데? 아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애니 잘 받았어요. 애니 코치 같고요. 이거 애니한테 줘요. 애니한테 줘요. 애니한테 줘요. 아, 미녀한테 죽겠어.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요. 네. 아, 스미마셍. 안 싸운 건 아니겠지? 네. 어, 이거 좋은데? 안 싸웠는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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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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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근데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하나 더. 나! 성공도 왔다, 성공도 왔다. 자, 두 명, 두 명, 두 명 꼽아버려, 두 명 꼽아버려. 아, 이리로 왔어, 이리로 왔어, 이리로 왔어. 아, 더블킥! 더블킥! 지금 단두대가 돌아오자마자 쓴 거예요. 그리고 영초였어, 내가 볼 때. 단두대로 마무리가 아니라 큐로. 두 사람의 목을. 원래 키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브나 앨리스가 기본적으로 17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 찬스가 오네요. 이러면 하나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케이틀린 템바. 아, 안 볼래. 어? 미치겠다. 싸웠다. 그 싸운 게 맞아. 아, 싸운 거라고. 이거 싸운 거라고. 애초에 쉔이 미드 갈 때부터 케이틀린이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바텀에서 뭔가 쓰레쉬랑 하다가 뭐, 왜 끌어? 왜 끌어? 왜 끌어? 왜 끌어? 왜 안 가? 끝나고 치냐? 막 이런 식으로. 어? 왜 끌어? 왜 끈다? 왜 안 가? 서로. 야, 그러다가 지금 아, 근데 후회하고 있어. 왜냐면 애니 나갔거든. 거기다가 아직 애니 나간 거 아직 몰라요.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애니가 근데 나가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녹소. 아, 좋아한다. 완전 좋아하는 이거. 네, 서폿이, 서폿이 이겨요. 아, 드레이븐의 도끼. 근데 살맛은 있어. 더 빨, 더 빨았어, 더 빨았어. 어? 어? 어, 아이, 트롤 시작했어요. 보이 트롤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졌다는 걸 인지한 트롤이. 근데 제 3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네. 방금 전 그 트롤 몇 번 안 했으면 비등비등 했어요. 2,000군주, 1,000군주 차이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보세요. 저게 만약에 다른 5 아이템이었으면 진짜 트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게 롱소드란 말이에요. 롱소드 다섯 개는 다 쓸 때가 있어요. 아니, 쓸 때 있어도 케이트 말이 안 되지. 라위. 에이. 어? 흠낫. 야말봉비. 야말봉비. 다 된다고. 약간 최후의 복, 약간 볼은 약간 남겨놓은 거야. 어, 맞습니다. 잡았다, 어? 잡았다. 이건 무조건 잡아요. 100% 도발까지 걸리죠. 근데 참 귀엽다, 진짜.
반대로. 야, 두려는 세뇌 보이니까 네. 진짜 오래 잡네요. 어, 근데 쉔도 안 죽네요. 그렇게 맞았는데. 선 좋냐? 아, 쉔이 너무 왔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자, 자, 자! 쉔? 쉔 뭐 하나요? 쉔콩 없어요. 아, 쉔 여기 뒤에서 넘어오지 좀. 아, 왔어요. 근데 둘 다 적이 없어서. 잡았습니다. 진짜 오래 잡네. 예. 오, 다 잘 막았어요! 해야죠. 어, 도발? 단점이 있네. 실시기 연계는 좋은데. 네.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요. 어쩔 수 없이 쉔이 공템을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돈, 쉔 한 4,700원 있어요. 집에 가면 데캡에. 천. 쐐기 없네. 근데 AP템을 가도. 진짜 쉔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인한테 가잖아요. 근데 와, 그런 건 있어요. 아, 줄 알았어, 쉔이 쐐기건 가고 그 다음에 내 텐템 가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막 진짜 탱키에서 죽지도 않은 애가 되게 때리는 게 아파. 꿈인가? 네, 네. 잠을 좀 자야겠다 이따가. 네. 잠을 좀 안 자니까 현실에서 꿈을 꾸네요. 네. 오! 당겼는데 애니! 애니!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이거는 그랑조도 아니고 갑자기 오각형을. 아, 이거 정면 오각형. 애니! 애니 존나 있어요! 애니 존나 있어요! 자, 두개요? 두개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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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00분도 차이. 근데 케이틀린 어디 갔어? 저기요. 집에. 진짜. 그래도 한몸 희생해서 타워는 부시려고 노력했네요. 돈 80원 있어요. 흠낙 갔어.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했어. 아니 생각이 있다니까. 저 다 쓰이는 거야 롱소드. 야, 정말 진짜. 최후의 보루를 안 남겨놨으면 롱소드가 아니라 다른 걸 샀어야 돼요. 이거 민병대 가고 또 포탑 하나 밀려고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째 돈 안 줘.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저 이긴 적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런 거 있어. 10원밖에 안 주는데 얘가 딜이 나와서 계속 백도어가 돼. 근데 걔를 잡으러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네. 시간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진짜로. 너도 잠 안 잤어? 가장 안 좋은 그런 게 가장 좋은 챔프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그냥 원딜 그렇던데. 원딜? 원딜 뿐만 아니라 우와 CC 연계. 근데 죽어요. 자 그래도 좋은 챔프예요. 이 샘도 그걸 한 번뿐이 보니까 딜이 없어. 이게 어설픈 딜이야. 어설픈 딜. 되게 어설픈 딜.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쐐기검 이렇게 하네 진짜. 그렇게 진짜 하네. 20원이에요 얘. 네. 지금 잡아도 미니언 한 마리에요. 미니언 한 마리. 얘는 여기서 잡으러 오는 게 손해예요. 네. 얘는 이거 잡으러 오는 게 손해야. 근데 이런 애들이 꾸역꾸역 타워를 계속 밀어요. 그래서 짜증나요 이게. 짜증나.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안 했더니 라인전을 지니까 그냥 게임이 끝나고 공격 뺐어.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엇의 어떤 딜레마인 게 이렇게 안 했더니 라인전 조금 지니까 게임이 끝나버리고 이렇게 챔프의 가격을 죽을 때 낮춘다고 했더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노란 거 피가람이 다 있어요. 이거 장담하는데요. 네.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하다니까요.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포탑 숫자가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흠낫을 3개 갔어요. 그니까요. 아니 다 있어요. 아니 다 있는데 네. 아니 원래 갈 수도 있는데. 아니 갈 수 있는데 오피바. 네. 오피바다. 이거 오피바 보니까 이거 보니까 오피바야. 그리고 이게 상대 방심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슬슬 짜증나게 지금 짜증난다는 걸 알아서 이제 이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다리우스가 솔라리 같네요. 그래야지 뭐지. 이렇게라도 가야죠. 딜은 누가? 원래 딜을 우리가 케이틀린 믿고 있었거든요. 딜을 원래 케이틀린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걸. 딜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했어요. 우와! 했어요. 그리고 또 밀어요. 프리프시아로 생 같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멸 쓰고 때려요. 도와줬어. 근데 이렇게 해도 잡아도 더 얼마 안 주거든. 20원 볼까요? 얼마 주는지 볼까요 지금? 어떻게 봐요? 안 보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 안 줘요 이거. 네. 돈 진짜 조금 주거든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사음 나신 거 보니까 진짜 오피바예요. 아니면 1모랑 오피바 4피바.
빌지어저 5개. 하나씩 쓰는 거야. 3기 3사 없으면서. 그렇게 안 되죠? 될 수 있어요. 그냥 공유는 되는데 그냥 쓰면 돼요. 아, 골라 쓰는 거 골라서. 아, 골라 쓰는 거. 왜냐 신발 한 번. 우리가 원래 신발도 5개 있으면 골라 입히시잖아요. 아, 이번에 3번. 아, 그렇죠. 예. 아. 신발을 한 번에 5개를 신을 수는 없지만 골라 신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 네. 골라서 하는 거네. 이렇다 진짜 다섯 명 전면에다 써 왔는데 할 게 없어. 너무 없어요 이거. 조합 실패. 안 당겨져요 여기는. 너무 멀어요. 갑니다. 갑니다. 그는 4피 바깥 4 흠낮 경기 몰라요. 상대도 지금 CC가 많아서 다이브 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 억제기는 좀 다이브 치죠. 아니 이거는 살아 있으면 길이 없어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하죠. 어 근데 라인 잘 밀어요. 근데 이 친구 혹시 NLB 네. 나올 선수 아닌가? 이번 주 목요일에 파지티브 팀 있던데. 팀 파지티브. 그런 거 같은데요? 근데 트롤을 하고 있지만 완전 마이너스 트롤이 아니라 진짜 자기만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파지티브 팀에 효라는 선수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애들이 아~ 안 봐서. 그 목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목요일 NLB.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리포트를 해. 네, D종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쓰레쉬가 먼저 떠난 거예요. 맞다고 합니다. 네. 아 맞다고 합니다. 근데 다 맞아라고 더 말했어 얘한테? 드레이브 전매도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오 진짜 시장 한 곳도 전매 있으면 나고 많이 나가요. 그렇군요. 네. 어? 낮겜 화이팅 뭐 이런 거 쓰나요? 아니요. 그냥 미디. 나인데 나. 낮겜?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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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 겜까지 해봐. 4 4. 나. 겜. 맞네. 낮겜이네. 낮겜 하고서. 낮겜 부승호 인데. 아니 그. 낮겜 쓰고 옆에다 오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가운데 손가락 딱 그러지 않겠죠? 자 낮게 확실히 다리우스의 아버지답게 돈이 많네요. 네. 핑화로 많은 사람들 케이틀린도 동참했어요. 한 몸이 돼서. 네. 케이틀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기를. 진짜 멘붕했어. 아니 예뻐요. 자 다음 거 한번 예상해볼까요? 하트인가요? 망쳐놓고 있어 케이틀린 거 하나서. 그냥 여기다 색칠공부. 색칠공부. 아, 저 초등학교 유아, 영유아 그 두 살 미만일 때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유태근 왜 안 빨았어? 나중에 자기 리그 정보 봤을 때 자기는 트롤이 아니었다는 걸 중요합니까? 아, 정말 진짜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이 장면 스샷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케이틀린이 전 대충 막 박은 건 줄 알았더니 예전에 우리 한반도가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까지 영토 확장했을 때 그 지도를 그렸네요 지금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확장이가 파괴되었습니다. 고구려까지 고구려 만주벌판까지 영역을 확장했을 때 그 지도를 그린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구려 의 영역 원래 강력도 대왕이 고구려 왕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의 영역을 확장했다. 경기 리프트 마무리됐습니다. 명경기였어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3경기 물어볼 게 있는데 바텀도 네네. 싸웠죠? 바텀이 싸웠죠? 아니요, 싸운 게 아니라 쉔님이 잘못 픽했는데 케이틀린님이 시작하자마자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네? 어떻게 되다 그렇게 했다고요? 됐어요. 내가 알겠잖아, 아까 미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 쉔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우스 하는지 모르고 쉔님이 픽을 했는데 어떠다 쉔이 미드 가게 되는데 케이틀이 빡쳐가지고 그냥 트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바텀 케이틀린이 그냥 미드랑 싸운 거구나. 혼자 그냥 폭발했다 보면. 근데 혼자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쉔이 딱히 싸울 일은 없었는데. 약간 실수 골픽도 골픽인데 라인은 쌌어. 쉔님은 되게 잘하셨어요.
라인이 쌓은 게 아니라 근데 잘 버텼어요 쉔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쉔은 핑은 된 거고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 갖다 그러니까 게임이 좀 안 풀리니까 거봐라 네가 미드쉔에서 싸운 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든가. 처음부터 말했겠죠. 픽하면서도. 아니 그럼 열심히 했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미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체 성공한 거예요. 안 된 건 결국 미드쉔 때문이다라고 이제 포커시 맞힌 거지. 그러려면 아예 애초에 그럼 닫질하든가 싸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야. 혹시나 쉔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한 거지. 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실수로 뭔가 좀 라인 같은 라인 겹치게 했다가 막상 뚜껑 열었더니 그 라인이 무너져. 그럼 또 싸움이 시작되고. 아쉽네요. 사실은 근데 다리우스가 먼저 픽했는데 그 쉔님이 잘못 보시고 이제 쉔님 픽한 거거든요. 탑이 없는 줄 알고. 네. 아. 제가 다리 선픽을 안 해가지고 못 보시고 그냥 픽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다리우스 선픽 안 하고 스왑하려고 딴 차 골라놨는데 네네. 탑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쉔이 탑을 가려고 골랐다. 네네네. 그렇게 된 거군요. 아~ 뭐 아쉽겠어요 오늘 경기. 네, 좀 많이 아쉽네요. 똥을 싸가지고. 반응도 돼 뭐 세 개는 아니고 뭐 한 두 번 약간 연속으로 한번 해볼 뻔했는데. 네. 세 번째 경기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가. 네네. 아~ 라인전 못해가지고. 소감은 어떤가요? 네? 소감. 소감이요? 아,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진짜 기쁘고 이거 제보해준 귀진형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아, 뭐 그럼 보통은 아 오늘 게임에서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아쉽고 막 이러는데 오, 오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니까. 장인어른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거 자체를 영광으로. 어, 되게 긍정적이시네. 아. 진짜 영광입니다. 아.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오늘 경기 자체가 뭐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다리우스가 날 널뛰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건 좀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 네네. 외에 뭐 라인전 단계에서 AP를 상대할 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리우스를 가끔 하는데 어떻게 딜교환을 해야 되고 AP가 크지 않았을 때 1렙부터 디나이 친다는 거 뭐 이런 모습들. 그렇죠. 와드를 도주기 없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된다. 와드 진짜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 라인 말렸을 때 갱 안 당하고 최대한 버티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와드를 꼼꼼히 해가지고. 아 마인드가 좋아요. 마인드 좋아요. 저도 보통 와드 두 개까지는 받는데. 아 나 땅굴 두 개 받는 거 처음. 아까 세 개 설치하는 거 보고 와 진짜 감동 먹었어요. 땅굴 두 개 받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려면 차 다음도 아예 씨앗 사세요.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돈 모이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뭐 네. 1, 2, 3경기 모두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아쉽게 됐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셔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 또 인천 같은 인천인 사람이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공식 질문 한번 인드라님이. 자 장인어른에게 다리우스란? 다리우스란? 저한테 다리우스란? 그러니까 롤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롤을 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이 캐릭만은 진짜 누구한테도 질 자신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롤 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자신 있는 캐릭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다리우스라 생각해요. 저한테. 이거 캐릭 하나만큼 자신 있는 캐릭 다리우스. 네, 현실에선 자신감이 없지만 게임에서만큼은 다리우스로 자신 있다. 그러니까 롤에서는 다리우스로 자신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죠. 제가 장난 좀 쳐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아, 멘탈 참 좋으세요. 네, 멘탈 진짜 좋아요. 마지막 경기는 저희가 뭐 누구를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그 상황 안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녀사냥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뭐 팀원들끼리 다섯 명이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네. 원래 이렇게 막 지면은 멘탈 관리라는 게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목소리나 이런 데서 묻어나는데 진짜 멘탈이 좋으신 분 같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졌을 때도 그런 어떤 평온함을 유지하시고 실제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 되게 좋아요. 네. 내가 보기에니까 중후한 맛이 있어. 약간 훈계받는 느낌? 아까 살짝 혼났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단두가 4연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쉽게도 문화상권을 다 드릴 수 없겠네요. 제가 뭐 같은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만 있다면 사비로 만원 문화상품 드리고 싶네요.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쉽네요. 아 쉽네요. 찾아오시면 언제 뭐 기회 돼서 서울에 오실 일 있으면 구로구 네. 여기 나이스 게임 팀 오실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다리우스 장인입니다고 인증하시면 제가 그때 만 원 또 문화상품권 사비로. 저도 어렸을 때 뭐 과학자가 되고 싶네요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꼭 좀 가주세요. 아 그분이 오시는 거라. 알겠습니다. 와주세요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모주룩 할인 상품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후원해주고 있는 모주룩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인어른 여러분들 헤카림의 장인 모셨습니다. 헤카림 800판. 아이디가? 비밀이고요. 비밀이에요? 시크릿? 가든. 네. 비밀이고 다이아 1티어에 계시는 헤카림 장인으로 모셨으니까 김동수 같은 허접한 플레이어 아닙니다. 에이씨, 어디 이 단어를 꺼내지 마 그런 거. 어디 골드나 뭐 아이씨. 골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심행님은 아닙니다. 예, 심행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분 저희가 모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모주룩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던한 남자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